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하이라에서 애가 있고요. 아이템들이 좋아 보이는 거 보니 지난번에 하이라에서 좀 털은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두 개나 있네. 자, 일단 요정 개수부터 봐야죠. 두 마리 나와있네. 그럼 우선 요정 수급 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가 이검 기사의 검이랑 다 썼나? 지금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좋은 게 비가 와서 그런가? 아까 이거 검 쓰고 있었어. 방가의 대검 집어넣고 일반 방가의 검으로 바꾸고 루피를 미친듯이 때려줬더니 루피가 많이 나오네. 맨날 화살만 써가지고 잘 몰랐는데 요정 꽤 많이 있네요. 지금 아마 비와서 서서 다가가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앉아서 요정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일어났는데 바로 도망가죠. 자, 그러면은 요정 얼마나 할 수 있니? 몇 마리 잡았지? 세 마리? 다섯 마리인가요 그럼? 다섯 마리니까 방어구 중에 조라의 갑옷이 세트가 아니라서 세트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조라가 오가야죠. 저기 라인의 그 뭐지? 타신수 진행할 때 뇌수상 가는 거 수락하면 쾌가 같이 나왔을 텐데 진행할 때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사신수 할 때 안 얻어가지고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신수를 같이 진행하면서 했으면은 여기 뭐지? 조라가보도 없고 헬멧도 없고 올라가서 라인에 사진 찍고 그럼 바로 조라 세트가 완성됐을 텐데 나도 그때 전혀 안 했네. 왜냐면 그때는 신수 잡을 생각이 없어서. 신수 캐릭 거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지금도 사신수 활성화 안 돼 있죠. 지나다니다 보면은 느낌표 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요거 아 이거 누군지나 클라라트 이분일 텐데 뇌수산에 오를 때 라인의 행림대 사진 찍어가다 나왔는데 라인의 조사 밀칠린지 떴고요. 이번에 수집하고 있고 올라가자. 지금 이쪽입니다. 여기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도 미카고로 갈수 있어요. 재미가 있는 빅보드랑 예전에 저걸로 불 엄청 많이 피웠어요. 요즘은 없겠다. 재미가 없습니다. 뭐지? 재밌다고 했는데 재미가 없다고 말이 안 된다. 아무튼 내수산으로 향하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루타가 물을 안 뿜으니까 비가 와서 좀 편해진 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코르기 졸아가고 대만 있잖아. 올라왔고요. 자, 이제 여기 루트 공항 앞에 여기까지 오르면 내수산 바로 코앞이고요. 회만 받고 왔는데도 오래 걸리죠. 사진을 찍고 갈까, 라인에도 한번 잡아볼까 고민인데, 일단 라인에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여기 뒤에 있나 보다. 교체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전투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제하고, 기회사를 대비해서 보호자나 하나 쓰고, 다음에 무기는 좀 좋은 걸 써야 돼서 얘만 쓰거든. 이게 둘 다 쓰던 거, 이게 둘 다 쓰던 거. 일단 대검 쓰자. 어차피 5.5마리니까 5번까지 맞아도 돼요. 6번째는 사망이라. 어이구, 지금 거는 점프했는데 늦었나 보네요. 어이구, 또 맞았어. 옆으로 달릴 때 피하면 이렇게 때릴 수 있는데, 아까 좀 타이밍이 늦었나 보다. 어이구, 뭐야, 이거 왜 맞았어? 3대 맞았대. 4대? 왜 이런 거 계획이 없었는데. 부러졌습니다. 그걸 뽑을 때 잠깐 피해 좀 되고. 화살이 문제인데, 다행히도 아직 화살은 안 써요.
칼이 쓸 때마다 무서워지네. 또 부러졌어요. 4번 맞아서 죽을 위기라서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불은 그냥 옆으로 이동하면 안 맞고요. 뭐지? 이게 왜 맞은 걸로 됐어? 헐. 이건 나가린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잡았습니다. 이거 좀 다 썼네요. 자, 어차피 라인에 잡긴 했어야 돼요. 라인에 앞에 코로그 캐 중에 라인을 말고 뭐 그런 거 얻어가는 게 있어. 라인에 말 볼 앞에 라인의 화살. 참고로 라인의 화살은 아연 이용공이랑 같이 뭐 다중으로 나가는 건데 세 개였던 것 같아요. 세 개까지 수효과로 차라리 세 개짜리가 낫죠. 맞아요. 요정 다 써버렸어요. 여섯 대나 버린 거라도 칼이 뭐 금방 부서져가지고 예상. 세 타목 따라가죠. 중간에 옆에 한번 들려서 스태미나 좀 회복하고 일단 현재 갈 수 있는 사당은 다 열어놨고 아직 진행만 안 하는 거라. 사담을 가야 지금 못 얻은 우리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등산할 때 제일 좋은 클라이밍 세트 같은 거 사담에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럴 때 호구가 있었어? 하이라에서 엄청 성취해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눈길 안 좋고, 바닥까지 내려왔네요. 자, 사진 보여주고, 바지 얻도록 하죠. 조라의 경과 넣었습니다. 라인의 조사 끝났고요. 지금 남은 사당 챌린지는 없어요. 기도 전에 끝낸 것 다 대부분이고 그러고 보니까 꼬맹이한테 받았던 건 끝났나?
그 순간이동은 어딘지 알고요. 허드슨한테 말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건가? 이 연구 발견했으니까 일단 어린 무기만이야 진행하고. 게드멀도 있고, 요거는 보고하러 가야 되는 거고, 리버사이드, 요것도 봤는데, 만들어서 갖다 줘야 했던 것 같아요. 사르파운드, 평원분들이 먹을까? 일단 예언공 보고부터 하자. 새로운 걸로 이동할게요. 보상이 루피라서 별거 없긴 한데. 7시니까 애들 있지 않을까? 7시가 맞고 있는 시간인가? 하늘에다 던져야 되겠어. 라인에서 무슨 퀴지? 아, 잘못 읽었네요. 라인에서. 안에 사는 보물을 찾아가 깼죠. 없어질 거예요. 메뚜기 잡아오는 캐도 있을 텐데. 엄청 했나? 이 아저씨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목표에 목표는 나타났어요. 그래도 목표 받은 김에 메뚜기 10마리였나? 메뚜기 몇 마리나 있죠? 안 만든 지꽤 돼가지고, 꽤 있네요.
백루피. 메뚜기가 백루피가 되는 악기죠. 됐습니다. 자, 그럼 어린 꼬맹이 어디죠?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나와서 그런가 꼬맹이들이 안 보이네. 이런 그냥 쇠를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아래쪽에 있네요. 집 안에 있는 것 같아. 사실 어느 집인지 몰라. 여기인데, 여기서. 50루피. 풍참도. 풍참도는 이 바탕 간부가 쓰는 칼인데. 없죠. 쓸데없는 걸로 바뀌었네. 자, 그럼 이건 됐고, 불성건설은 코드슨한테 말 걸려면 여기 어디지? 시가지 마을로 가야 돼서 시작이죠. 시작이 이름이 왜 시작인가 했더니 그냥 시작이었어. 몬스터 케이크, 어차피 시장 마을에 쾌가 있는데, 저번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계속 헤맸었는데. 다시 도전해봐도 될 것 같네요. 일단, 올라본 모자 벗어버리고. 왼쪽 아래 코로그겠죠, 저거. 안 한 것 같긴 한데. 자, 허드슨 어디 있을까요? 아니고 결혼식도 했는데 내가 너한테 안 물어봤구나. 불쓴 건설이 끝났습니다. 원래 진작에 끝난 건데. 꼬맹이네 집이 어디더라. 지만 뮤직이네요. 케이크 얘기하자. 몬스터 케이크 있나?
전에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밤이 돼야 될것 같으니 밤까지 시간을 때우고 기회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받았어요. 저번에 이 앞에서 발작거려서 피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하려고 받아놓은 케이크였을 텐데. 활기 찾았네요. 선배님. 끝났습니다. 미니 챌린지. 자, 그 다음은. 나중에 못 되고 요거 나가 볼까요? 어차피 지금 케이크 만들어야 되는데 가서는 안 되죠. 목걸이 그쪽이구나. 케이크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재료가 뭘더 이렇게 써나. 타바타빌 버터 그만두면 되던가. 만들어보죠. 우유를 넣었어야 되나. 계란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사탕수수 였겠구나. 다시 재보죠. 이럴수가. 어떻게 재료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하면 케이크지 않을까. 이번엔 사탕수수를 추가해보았습니다. 됐다. 드디어 성공했어요. 애매한 느낌은 팔아버리자. 제니아이유. 일단
잘안 들어왔어야지. 나비도 그냥 다 사버리고, 잠자리도 모두 사버리고, 활력회고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애매한 거. 재료 가격이 별로 안 되네요. 그냥 들고 다니다 먹자고. 자, 그럼 미니 챌린지 중에 EX는 지금 말해도 되는 거고, 부시도 갖다 주는 거, 얼음 지팡이를 보여줘. 프리즐러드 오로드 있긴 있거든요.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모바로 가는 거고. 그거 먼저 하자. 돈 없을 때퀘 받아서 잘 유용하게 썼던 공부를 안 했었죠. 맞다, 근데 아마 걔랑 헷갈리는 거 아닐까? 이 앞에 타고 계신 이 아저씨. 대요정님의 시주 끝났고요. 그다음에 대살림으로 가서 얼음 지팡이 보여주면 캐가 하나 더 끝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사당을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워낙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구나. 계속 고민 중. 근데 그걸 해야 뭐지 이거? 루미 사진 찍고 있었네. 있었네. 이것도 끝났네. 오, 실버 루피. 이 녀석이었나? 3개 다 했어요. 끝났네요, 이것도. 이 녀석인가? 고로메 시련도 끝났고, 얼음 지팡이. 이것도 끝나겠네요. 얘가 제일 좋은. 자, 얼음 지팡이의 시련까지 끝냈고요. 100만 원 말 잡으면 되는 거고, 얘는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이건 마법 잡아야 되는 거. 이건 폭참도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네개 남았습니다. 사탕 챌린지는 뭐 나올 거 지금 없을 거 같고, 메인 챌린지도 사실 유예 지금 안한 거고, 이제 둘, 셋, 네 개는 다 깼어요. 해방을 안한 거지. 용사의 검 지금 하트 없어서 안 되고, 가는 도구도 끝났거든요. 기억은 지금 메인 챌린지만
실린지라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90도를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나 줄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요정을 좀 잡으러 갔다 와야 되겠구나. 요정 지금 한 마리도 없어서. 일단 여장 먼저 하겠습니다. 처리하고 있고요.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대 액세서리가 왜 90도로 필요한 거지? 토파즈로 하자. 보석 조화에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럼 백마랑 이렇게 세 개 남았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여기 요정 생가서 요정 좀 더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도로 된 거야, 내가. 아, 맞아.